네, 안녕하세요. 소리비지팜입니다. 총평수 450평입니다. 왕벚나무가 속성수에다가 그리고 또 키우기도 어렵지도 않고 평후에는 150 잡지 마세요. 예, 네, 170 이상으로 잡는 걸로 하고 저희 훈조경동원 유튜브 보면서 제가 한 해당 한 30번, 40번씩 돌려보면서 배워서 따라했습니다. 전지 참 잘하셨어요. 뭐 겨울에 추워서 그렇다, 뭐 물이 많아서 그렇다. 이게 처음에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판매상이 사실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쭉 따라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따로 이 목대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병해충이 보여요. 제가 봐서는 미국 흰불 나방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님, 여기 병해충은 어떻게 방지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제가 약간 여기 주말마다 오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거 보일 때마다 그냥 F킬라나 그리고 그 비오맥스 그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부분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요. 침입시 분무기에다가 스미촌 있지 않습니까? 스미촌을 20mm 그거 붓고 여기다가 쏘게 되게 되면은 저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아직 뭐 가을이 아닌데 이렇게 나뭇잎이 노랗잖아요. 황화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뭐 장마, 비, 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양분 부족, 이걸로도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뭐 두 개 다가 복합적으로 같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자세히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은 예초기로 깎으시고 뭐 풀약 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1년에 4회 정도 근사미로 하시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따로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왕벗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나무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판매, 올 가을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른 봄에는 다 판매를 끝내고 농장 정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하고는 150 160 왔다 갔다 해요. 지하고는 약간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특 A급은 아니지만 A급 비슷하게 키우고 있어 가지고 향후 뭐 중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표님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 연락하시게 되면 대표님과 통화해 보셔 가지고 왕벚나무 중료도 구입 가능하니까는 언제든지 통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폈잖아요. 이걸 이렇게 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철물점 가시게 되게 되면 루프도 판매하고 이렇게 노끈도 판매하고 있는데 비싸진 않아요. 요게 1,5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단 먼저 매듭을 져요. 매듭을 지는데 꽉 조이지 말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느슨하게 여유를 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지금 나무가 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예, 나무를 폈으면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잡아줘요. 잡아줘가지고 네, 여기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제가 전에 아마 방송을 이걸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혼자서 할 때는 이게 제대로 폈는지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확인해요. 잘 보이나요? 펴졌나요? 아, 예, 잘 펴졌습니다. 예, 더 안 펴도 되겠어요? 잠깐만 지금 볼게요. 예. 네, 잘 펴졌죠, 그렇죠? 예. 잘 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됐네,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다시 가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끈으로. 이제 가위라든가 칼로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무는 이제 피는 작업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여기를 이제 지주대 박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게 대표님이 쓰셨던 지주대예요. 꽃수 지주대인데 여기도 일부러 마킹을 했어요.
20cm, 30cm, 40, 50. 자, 이것을 땅에 박아봐요. 땅에 잘 숫자 보이나요? 대표님 숫자 보이나요? 그쵸? 보이죠? 자, 이제 이걸 박아볼게요.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괜찮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아예 생땅은 아니네요. 아예 생땅은 아니고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지금 들어간 게 20cm 이상 2cm 들어왔어요. 근데 더 들어왔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예, 이 정도 지금 뭐 슉슉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은 토심은 괜찮은 편이에요. 야, 이렇게 이제 경반층이 있냐 없냐는 힘들게 삽질하지 마시고 지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나무가 고사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거를 받아본 다음에 아무리 봐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배수 쪽인 줄 알았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현대 두둑도 다 하고 바깥에 배수도 잘 해놓으셔가지고 배수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원인이 찾을 수 있는 게 또 이제 비료, 이것도 비료가다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훑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의외로 간단한 데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나무 심을 때 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물 안 줬습니다. 아, 왜 안 주셨어요? 처음에 나무 심을 때요, 약간 그 나무 심는 분들이 나무 물 안 줘도 된다. 나무 땅이 축축해서 꾹꾹 밟아주면 된다 그래서 심질, 그 나무 물을 안 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 심을 때 발로 밟으면 될까요? 그걸로 안 돼요. 나무 심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가 와도 물을 줘라. 왜냐면은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토양하고 뿌리하고 이 공국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우에서 주는 것보다는 노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즐을 해가지고 밑에부터 푹 찔러가지고 밑에부터 물이 차 올라오게끔 그래가서 뿌리하고 흙하고 이 공국을 공간을 없애버려야지 예, 효과적인 물 주는 방법인데 대표님이 이것을 미스해가지고 물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영향이 오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영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것은 다음에 죽었네요. 그쵸? 22년도에 식재하셨으니까 요건 23년도에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예, 작년에 죽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요거는 금년도에 죽은 것 같아요. 예. 왜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요. 이걸 보고 또 나무 생장이 이거 보게 되면은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 심을 때 물 꼭 주세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내일 비가 온다 지금 비가 온다라도 물은 꼭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사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초하는 방법이 없겠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대표님 여기 1년에 제초하러 몇 번 오시죠? 제초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10회 이상 옵니다. 자,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 경험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1년에 4회만 오셔도 풀 관리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1년 차에는 근삼이라든가 글라신 이런 이행성 제초제를 쓰기보다는 바스타겔 있지 않습니까? 예, 접촉성 제초제, 뭐 인바이오원, 신스타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바스타 복제약을 쓰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2년 차에는 마음 놓고 근사미, 글라신을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무가 목질화, 경화되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2년 차에는 다소 더 저렴한 근사미, 글라신을 쓰시는데 그 정량 그대로 쓰지 마시고 더 독하게 타세요.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4월 5월, 6월 달에는 이게 한 통에다가 근사미를 300만 하셔도 돼요. 350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잡초가 새우깨 지금이죠. 7월 달, 8월 달은 다소 좀 독하게 400이나 450 예, 이렇게 독하게 탄 다음에 빨리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1년에 4회 정도만 방문하셔도 예, 여기 풀관리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연을 하게 되면은 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약을 타세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는 약을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물을 받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약 제조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 약이 엉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먼저 붓고 물을 부어서 믹싱하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약을 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약을 충분히 지우고 속도는 빨리 가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예전 영상 제가 말미에 올리고 보겠지만 제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짊어졌다 했고 등을 짊어졌다 그래서 채웠다 하게 되면은 속도가 잠깐 잘 나오나요 대표님? 예, 잘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쓰면 속도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가시면은 네 여기 밭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풀 관리 진짜 어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어렵지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정장 타지 마시고 독하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대표님이 45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풀약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 뭐 30분이면 작업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초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저기 민 대표님과 함께 대표님 농원을 와서 충고도 해주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방향도 다 제시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와서 이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너무 많이 배웠고요. 사실 나무 키우면서 저 이건 좀 장기적으로 제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어디 배울 데가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그 이거 나무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큰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고요.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또 대화에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나무 2점, 3점, 4점을 지금 판매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언제든지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좋은 나무를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대표님이 이제 내년에는 더 크게 확장해서 더 좋은 특료로 나무를 시작하려고 한다니까는 대표님 농원에 무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주연 농원, 농원지기 학군아빠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소리비니팜의 예, 민영기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